첫사랑 있었어? 첫사랑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거기가 지금 어디죠? 여기 의자요.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자요? 그 이촌공원 그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 의자요. 근데 이거 죄송한데요. 제가 폰을 거기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. 저 정말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만 거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?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.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 두고 갈게요. 아, 제가 지금 공중전화인데 동전이 없어서 저 금방 끊길 것 같은데 저 아무튼 이제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사례도 하고 이 은혜는 꼭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오늘 과외 첫날인데 다시 연락하겠지. 저기요. 네? 그 혹시 핸드폰 주인? 네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덤벙대가지고. 아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. 아 저 잠시만요. 제가 급하게 오느라 봉투를 준비 못했는데 이게 편지봉. 아 괜찮아요. 아니 저 그래도 받아주세요. 아 저 지금 급한 일 있어가지고 먼저 가봐야 되거든요. 안녕히 계세요. 어 저 저기요.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. 근데 이 선생은 첫날부터 지각이야? 괜히 서둘렀네. 죄송합니다. 제가 폰을 잃어버려. 어? 나는 연세대 언론과 3학년 윤희라고 해. 앞으로 내가 수업할 거니까 말 놓을게. 네. 저 그리고 내가 폰 잃어버려서 늦은 건 어머니한텐 좀 비밀로 해줄래? 네 고마워. 이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쏠게. 네 폰도 찾고 수업도 잘 마무리하고 기분 좋다.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잖아요. 내가 보기보다 좀 덤벙대서. 이것도 얼마 전에 폰 깨트려서 새로 산 거거든. 이것마저 잃어버렸으면 진짜 우울했을 거야. 제가 믿고 수업 들어도 되는 거죠? 내가 그래도 공부는 조금 했거든요. 근데 우주 넌 1학년이라고 너무 여유 부리면 안 돼. 아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... 저 궁금한 게 있는데. 뭐? 그 선생님한테 계속 꽃냄새 같은 게 나서요. 꽃냄새? 아 이거? 향수? 응 성인 시 때 첫사랑이 선물해 준 건데 그 후로 계속 이것만 사서 쓰거든. 무슨 향이에요? 여러 가지 향이 섞인 거긴 한데 라일락? 라일락?
선생님...나... 솔직히... 그동안 너 좋아했어. 고마워. 근데... 난 너가 이성이라기보다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. 알아. 나 이번에 교환학생 돼서 미국 가거든. 거기서 몇 년 더 머무를 것 같아. 그래.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. 잘 다녀와. 향수 아직 쓰는구나. 가끔 생각날 때.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. 뭐야, 철 들었어?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랑 같은 대학 가면 그때 고백할 거예요, 선생님한테. 어? 잘 갔다 와요. 고마워.